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광명역 역세권 개발 상가들을 보러 왔습니다. 광명역은 아시다시피 KTX, SRT가 쓰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철도 있긴 있는데 그런 순환 전철이고요.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KTX, SRT는 장거리용이기 때문에 그 장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할지, 뭐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오늘 한 10개월 만에 이 광명역에 왔거든요. 답사하러. 지금 여기 보이는 데는 이제 아비뉴 프랑입니다. 아비뉴 프랑은 호반 건설, 여기가 지금 호반 서미 플레이스 아파트인데요. 아비뉴 프랑은 지금 스타벅스도 있고 커피빈도 있고 롯데슈퍼도 있고 저기 올리브영도 있고 임대가 잘 맞춰졌죠. 여기는 운영을 하지 않은 상가, 순수하게 임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업종들로 임대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분양형 상가들, 상업지역 상가는 광명역 옆에 있는 상업지역 상가는 현재 상태가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답사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판교 주변에 뭐냐 아침입니다 막 이런저런 생겨가지고 백화점 그래도 임대는 거래도 맞춰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거잖아. 분양을 안 했다 그랬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 허반에서 CJ 쪽하고 네. 아마 임대료나 여러 가지 뭔가 혜택을 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네.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데를 볼 거 아니야. 분양용 상가를. 네. 거기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업종도 완전히 다르고. 줄 서서 먹던데. 뭐 과거에 대만 카스테라, 뭐, 기타 등등. 명랑 핫도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모이는 거야, 지금. 플리마켓이네. 근데 사실 다른 점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하는데 음식점이라 동의를 하는 거야. 접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겹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걸 기획하는 사람이 업종도 이제 판단을 하니까. 네. 분양을 안 하고 직접 관리를 하니까 가능한 거야, 이건. 아. 개별 분양을 하면. 네. 이런 거 임대 맞추기 쉽지 않아. 왜냐면 분양 면적이 열몇 평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다 큰 것들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막 소유자 3명, 4명이 합해야 한 30평이 나오고. 그러면 저 분양가가 몇십억 되겠네요. 분양가가 되고 임대료도 들어오려면 그 세 칸, 네 칸에 대한 임대료가 지불해야 되잖아, 각자. 예, 예. 이제 이거 완전 살린 거야, 진짜.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는 그 판교처럼 예. 백화점이 없어. 아. 가 봅시다. 사람이 몰리려고 그러면 상가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처음에 분양가, 그 다음 배우, 거기에다가 아이템까지 결부가 되면, 상권이 삽니다. 2층에는 식당들하고 의원들이 있네. 저건 지산이에요, 지산.
지금 우리가 여기 여기가 어 호반이야 여기가 여기가 대우 그리고 여기가 대시양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이제 요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양형 상업지역 KTX 여기까지 됐죠. 이게 너무 옛날 지도인데 이게 전체가 공원 아니고 이쪽에 가면 또 저 아파트들이 아파트.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이케아. 그리고 여기 롯데몰. 그리고 저 건물 큰 거 있잖아 저거. 네. 저건 지산이에요 지산. 자 그래서 여기는 임대잖아.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정도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 거주자들이 하다못해 이쪽 거주자들도 일로 와. 네. 물론 여기 롯데몰이 있으니까 롯데몰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기가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와. 여기 대시장을 보면 여기 봐봐. 그냥 이게 지금 다 여기 이쁘게 지금 여기 해놨지. 분양을 다 했어 여기는. 했어요? 어. 난리 났었어. 이거 분양 받겠다고. 상가. 상담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데 정말 많이 말렸어. 그게 안 되고. 이게 잘 되니까 잘 됐죠. 이렇게 많이. 이제 이걸 보잖아. 근데 그리고 이거 보고 이게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개별 분양이니까 저런 아이템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저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뭉쳐놓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개별들이 임대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이 스트리트가 이뻐도 여기 올 사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KTX 이용한 사람들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철저하게 이게 기본 배우야. 그러면 원래 우리 뭐 소아리, 광명, 소아동 뭐 이랬잖아. 그쪽에서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올 일이 없어. 그 자체에 철산역 같은 데 가면 상업지역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기다렸다가 뭐 피가 붙는데 물론 처음에 모를 때는 사람들이 와 수요가 있으면 인근 중개 하시는 분들이 피 살짝 올릴 수 있어. 그래 좋다 이해된다. 그런데 지금 사지 마라. 그냥 맞지 말고 나중에 오히려 임대가 선임대가 되는 확정된 것들 있지. 이건 불안하니까 그걸 그냥 사라.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근데 몰라 다들 나중에 이제 연락 피드백들이 안 돼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위험한 상가야. 이런 상가는 배우가 진짜 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또 있잖아. 그리고 얘처럼 절대 될 수가 없어.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얘 직접적인 배우는 이 아파트 세대수거든. 그럼 그 아파트 세대수가 대략 1200. 이거 갖고는 이거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어휴. 근데 모르는 사람들 진짜 분양 많이 받았어. 정말 많이 받았어. 막 피가 붙었습니다라고 막 나한테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하고 자 이제 분양형 상가들 쪽으로 갑니다. 공룡 주차장이고 저기 보이는 데가 KTX 역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낮은 게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그리고 그 뒤에 크레인이 있는 높은 건물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저기까지 가겠습니다. 저기도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케아 왔네요. 요 정도 이케아 분위기만 보고 코로나 2단계인데 정말 사람 많네요. 물론 토요일 주말 오후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이케아 구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케아
옆에 롯데몰이 있는데 롯데몰 1층에 미술품 재테크의 시작 갤러리 K. 아 갤러리 K. 북한산 상생. 오일 캔버스. 이것도 오일 캔버스. 작가가 김도형이네요. 돈이 묶이는 장기 투자는 가라. 갤러리 K가 꽤 유명하죠. 질레기시. 그래도 질레기시 작품이네요. 아, 여기는 꽃을 주제로 가장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해바라기. 작가 이름이 문정규고요. 월매. 아, 달과 매화가 같이 있어서 월매라 그러네요. 이것도 작가명은 이군우고요. 오만철 작가님의 정동진. 부자들만이 아는 비밀. 미술품의 투자 승인은 어떤 투자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합니다. 연간 10% 매매 차익 기대. 오만철 작가님의 달랑아리. 아, 달랑아리 작품은 저한테도 있죠. 작가는 다르지만 만추. 이것도 달랑아리. 달랑아리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꽤 많아요. 윤산 작가의 그림 추봄. 봄은 와야 되게 화려하다. 야, 이거는 뭐 제가 아직은 사실 모르지만 이렇게 붓을 갖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터치하면서 그림을 그린 것 같네요. 추색, 가을의 색깔, 윤산, 이천의 산수유 마을 작품이네요. 아크릭온 캠퍼스, 배진현 작가. 독특합니다. 작품이 아주 독특해요. 갤러리 K를 통한 미술품 수익. 구입한 미술품으로 월 임대료면 매매 차익을 노리세요. 광명 역세권 상권답사 나왔다가 오랜만에 작품 감상을 합니다. 최장칠 작가의 외출이라는 작품이네요. 미술품 가격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갤러리 K는 한국미술협회 엄격 심사에 판정한 가격으로 미술품 판매합니다. 허당 가격 확인서. 어우, 말이 미진호 작품이네요. 넷 인 더 애프터눈. 야, 이것도 아주 독특합니다. 김도연 작가. 에너지 제너레이션. 이게 뭘까? 갤러리 K는 100명 이상 엄선한 작가들과 제휴를 함께 합니다. 작품 활동 기간 평균 20년. 작품 허당 가격 평균 50만원. 이성근 화백 허당 150, 150, 60. 정매 화백. 금상 허당 50, 이주영 80, 이근호 50, 심원 50, 50, 50. 기본적으로 50만원이 맞네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정서적으로, 거실에 놔두면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되겠는데, 이거는. 금사홍 작가의 작품들이네요. 이주영 작가의 전자오르간. 아, 작품명은 전자오르간입니다. 아, 정구암 작가. 이거는 달빛, 생명. 아, 이게 한지를 만든 작품이네요. 이거 몇 호 정도 돼? 이게 지금 한 이 정도면 30분.